1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전체적인 타이틀을 정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기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에 심각함을 알아야 합니다. 한 개인의 인생이든지 또는 한 나라의 운명이든지 좋은 생각, 좋은 사상으로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.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반대가 되어서 죄가 되는 이런 이제 형국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.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. 그게 기도예요. 여러분, 기도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형편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. 그저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도 그저 그런 정도쯤의 수준의 영향력밖에 없죠. 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죠. 근데 기도는 나라를 바꿔요. 민족을 바꿔요.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능력인 것입니다.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의 복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. 그걸 명심해야 한 시간 기도 운동을 결국 하게 됩니다.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결국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연합하는 겁니다. 기도는 반드시 합심해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모라비안 교도들이 골든 썸머 이후에 1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24시간 기도를 100년 동안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.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죠?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,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.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 연합해 주는 것. 내가 모세의 기도가 해야 될 때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것. 내 기도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.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실 겁니다.